이 2차 전도 여행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아시아주, 마게도니아주, 그리고 아가야주를 전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빌립보는 예, 이럴 것 같죠? 근데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어딜까요? 고린도. 네. 근데 그게 훗날에 유럽 대륙이 되리라는 것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설계도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진기지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즉 모판으로 해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아주 입지가 좋고 순도가 높은 기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두신 것은 유럽이라는 대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빗살처럼 복음이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DNA가 그 안에 순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복음의 공동체가 그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가졌다는 것이 신용이 인정받을 만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신용을 확보하려면 그리고 그게 밖으로 넘쳐나려면 적어도 대세를 확보해야 돼요. 그게 저는 손익분기점 50%라고 생각해요. 근데 50%가 된다는 것은 49%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3명 중에 2명, 즉 3분의 2가 돼야 돼요. 우리는 3분의 2가 되었느냐?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바이러스처럼 전파돼요. 바이러스가 만나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전염되듯이 복음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 그리고 그러한 DNA를 가진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소극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소극적인 인도하심은 뭐냐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길을 막으셔서 이제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괜히 길을 막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인 인도하심, 막으시는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바울도 역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은 다 막히고 자존감이 바닥일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동료들과 이 환상에 대해서 의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적극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고향이었던. 깨어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바울에게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막히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큐티 운동을, 말씀 묵상 운동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소스에 우리가 있대요. 있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라인 상태에서 말씀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경 읽고 하면요, 여러분 정보만 얻고 지식만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식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소극적인 인도하심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인도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은 파도 위를 걷기도 하고 대륙의 심장을 겨냥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영광과 명예가 가득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과 열매가 가득할 겁니다.